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저는 명지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스스로 헷갈렸던 맞춤법과 그 맞춤법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맞춤법 나들이. 오늘은 제가 마지막 게스트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회 기념으로 여태 배운 맞춤법들 복습 기조와 함께 새로운 맞춤법들도 퀴즈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퀴즈를 맞춰보러 갈까요? 엄마와 덩굴 식물을 심었어. 엄마와 덩굴 식물을 심었어. 덩굴. 옛날에 드라마 때 덩굴째 불러온 당신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덩굴. 땡. 덩굴 식물이 맞는 말입니다. 덩굴 식물이요? 덩굴은 넝쿨과 함께 복수 표준어인데 덩굴은 비표준어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첫 번째 문제 틀리셨고요. 두 번째 문제 해볼게요. 어딘가 캥기는 구석이 있다. 여기서 캥이 아이 캥일까요? 어이 캥일까요? 캥기는 구석이 있다. 그 말의 뜻은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뜻은 마음속으로 겁을 내고 불안해한다는 뜻이에요. 정답은 아이 캥 기능 구석. 어이 캥. 예감이 안 좋군요. 어이 캥이 맞는 표현입니다. 연습 때 안 이랬는데. 네, 세 번째 문제 바로 갈게요. 하루 칼로리 양을 정한다. 하루 칼로리 양을 정한다. 아,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하루 칼로리 양을 정한다. 오, 맞습니다. 양은 한자어를 제외한 고유어와 외래어 다음에, 량은 한자어 다음에 결합한 특징이 있어서 칼로리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양을 붙여야 맞습니다. 그 아이는 지나치게 짓궂다 할 때 짓궂다 해서 지시 지읒 받침일까요? 시옷 받침일까요? 이거는 좀 굉장히 쉬운데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구어책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정답은 시옷 짓궂다. 네, 정답입니다. 네,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네. 네. 이제 1에서 3화까지 나왔던 문제예요. 네, 1화, 3화 진짜 열심히 보고 왔기 때문에 네.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춥든지 물이 얼었다. 얼마나 춥던지 물이 얼었다. 춥든지와 던지 이게 뭐를 넣어가지고 하면 어색하거나 그러면 돼요. 거나를 해야 되는데 춥거나 춥거나는 말이 되니까 춥든지. 땡. 보였더라? 거나는 맞는데 얼마나 춥거나 물이 얼었다가 말이 안 돼서 얼마나 춥거나 물이 말 뒤에 말이 있었구나. 그래서 얼마나 춥던지 물이 얼었다가 맞는 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똑바로 안 봤군요. 더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태연이예요. 에요와 예요. 이거는 태연이라는 거에 니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예요. 받침이 있어서 예요요? 이 에요. 이 에요. 예요 말고 그래 잘못 얘기다. 이 에요. 땡.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이름. 도시 이름만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사람 이름도. 장소에는 에요만 붙고 사람 이름에는 예요만 붙어요. 장소 이름에는 에요만 붙고 사람 이름에는 예요만 붙어요. 네. 지금 복습 문제, 기출 문제 두 문제 틀리셨고요. 한 문제 더 할게요. 시간이 안 돼서 오늘은 못 만날 것 같다. 그래서 안 돼서 돼가 오에일까요? 오이일까요? 이거는 너무 쉽죠. 돼는 해를 넣으면 되고 그 오아이는 해를 넣으면 되고 오아이는 오이는 하를 넣으면 되잖아요. 안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안 하서가 말이 안 되니까 안 해서니까 정답은 오아이 네 맞습니다. 이거 한 문제 맞춰서 다행이다. 드디어 맞았고 태연 씨를 위해서 그러면 보너스 문제를 하나 네. 더 드릴게요. 네.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간다.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간다. 친과 흰. 도친과 돋힌. 네, 날개 돋친. 남자의 직감을 따라가겠습니다. 도친 듯. 도친 듯. 오치. 도친 듯. 오, 직감 적중. 와. 드디어 맞았네요. 그냥 흔히 돋히다라고 쓰이는 말들은 다 돋치다라고 써야 돼서 날개도 날개 돋친 듯 친이 맞습니다. 네, 태연 씨 총 네 문제를 맞추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국어를 못하다니 좀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요. 네, 맞춤법 나들이 마지막 화 여기까지인데요. 그동안 맞춤법 나들이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